네, 연말을 맞아서 어디론가 좀 떠나볼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재미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렇습니다. 광양으로 가볼 텐데요. 평소에는 도심의 숲이고 시민들을 위한 힐링의 공간입니다. 광양의 유당공원 많이들 아실 텐데 알록달록한 동물원으로 변신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시훈 단장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장 박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당공원이 동물원으로 대변신했다고 하는데 광양에 동물원이 생긴 그러게요. 건가요? 실제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양 유당숲을 거니는 예술동물전 해서 동물전. 예술적으로 표현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전시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전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특화사업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남 도림미술관 옆에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유당공원에서 자연, 환경 문제, 그리고 인간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품고 있는 동물 작품 전시입니다. 예. 동물 작품 전시군요. 12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포스터와 함께 만나보셨는데 지역 작가 포함해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14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술동물전 어떤 작품들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전시에 참여한 작가분들은 예술과 동물이라는 테마로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인데요. 저희가 모두 초청해서 모셨고 총 37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아마 모두 한 점 한 점마다 다 저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는 아주 작은 작품에서부터 6m가 넘는 와. 큰 작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마도 모두 훌륭하지만 그중에서 임도훈 작가의 불안한 행복이라는 작품은요. 자세히 보시면 동물이지만 식물을 찾을 수가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고요. 사슴인가요? 사슴? 네. 그다음에 김경화님의 자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작품은 커다란 새알인데 공룡 알 같아요. 재료가 자세히 보시면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페스티로폼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순임 작가님의 경우에는 모두 고양이가 등장하는데요. 작가님이 아프셨을 때 이 고양이들에게 아주 위안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역 작가로는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그중에 강윤문 작가의 독립의 날이라고 하는 작품은 상처투성이의 어떤 푸른 자연을 상징하는 사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딛고 서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위대함과 또 위태로움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뭐 우주와 인간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사슴이라든가 강아지, 북극곰, 흰고래 등 환경과 인간, 존재 이런 문제들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네. 아니 이 공원에 그냥 작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툭툭 놓여져 있어서 진짜 모르고 보면은 그냥 여기 자연 안에 코뿔소가 있는 것 같고, 사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좀 들겠어요? 네네. 저희가 워낙 숲도 예쁘고 예. 작품들도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만 이렇게 뒤짐지고 네. 손은 못 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가까이서 만져도 보고 또 가능하면 또 올라서 타서 또 타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다른 전시와 특이점,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병택 작가의 공원을 서성이는 돼지 10마리는 다 벤치이고요. 아, 그래요? 작품이자 벤치여서 앉을 수 있는 의자예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재문 작가의 그 자이언트 아기 수달은 헝겊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헝겊을 뜯어서 아이들이 거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붙이고 또 그 위에 자유롭게 올라타서 앉을 수 있는 체험형 작품입니다. 예. 진짜 바라만 보는 그 작품 전시회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네네. 우리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광양 유당숲 거니는 예술 동물전 보신 분들이 이제 있으실 거 아니에요? 9회부터 쭉 이어져 왔으니까 네네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공원에서의 전시이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원과 같은 그런 전시여서
찾으신 분들은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네. 네. 특히 유치원생, 뭐 어린이집 이런 곳에 단체로 많이 오시고요. 또 3355 이렇게 산책이나 가족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동물 작품뿐만 아니라 광양에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많았나? 라고 감탄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작품 수는 37점인데 개수로 따지면 50개가 훌쩍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있는데 아주 안성맞춤으로 다 자리하고 있어서 산책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양 유당숲을 거니는 예술동물전을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공원의 나무들이 모두 다 100년이 넘은 노고수들이고 또 작품들이 다 동물 모양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보만 배워서 혹은 정보만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읽는 게 아니라 좀 산책하듯 걸어다니면서 나무와도 이야기하고 작품과도 이야기하면서 질문도 던지고 답도 얻고 하면 아마 그들이 다 친구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재미있게 즐기는 TV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진이 아까 그 10마리의 돼지 네, 돼지들이. 벤치 작품이군요. 아,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저분을 사진 찍으신 게. 다 앞을 보고 이제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전시를 보고 나서 이제 유당공원 둘러보는 걸 이제 추천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은 유당공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원래는 숲이었어요. 네. 엄청나게 큰 숲이었고 광양읍수라고 해서 광양읍성을 지키는 숲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1528년까지 연유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바다에서 광양읍성이 군사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군용림이었고 또 태풍이나 큰 바람으로부터도 막아주는 방풍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도로가 나고 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부로서만 존재를 하지만 아직도 입함나무나 팽나무, 느티나무, 푸조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뭐 외국 같아요, 네. 사진 보면. 네. 사진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저기 가면 500년 넘는 나무들도 막 있다고 들었어요. 이 나무들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입함나무예요. 그래서 광양읍수와 입함나무라는 말을 저희가 합니다. 예. 그래서 1971년도에 천연기념물로 한 그루가 그 한 그루가 지정이 됐고요. 네. 나이를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무의 크기로는 전국에서 네 번째지만 전국 입함나무 가운데 네, 가운데서 크다고요? 네 번째로 큰 나무지만 균형 잡힌 모양은 가장 으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나무들도 모두가 다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네요. 2007년도에는 이 한 그룹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나무들까지 모두 다 천연기념물로 그래서 유당공원은 천연기념물 자체예요. 네. 그 정도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많은 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유당숲 예술동물전이 오는 크리스마스 25일까지 전시가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서둘러셔야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저희 공원에서 보시고 바로 건너편에 도림미술관 전시도 아주 좋은 전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시관도 보시고 그다음에 광양읍에 최근에 문화공간 인설이 공원이라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고 또 맛있는 차도 있는데 이렇게 세 곳을 둘러보신다면 연말에 가장 좋은 문화 힐링 투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의 박시훈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